네, 오늘 기획 리포트 디지털 음악 시장이 온다에서는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의 가장 큰 과제인 음원 확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 때 제정된 음악산업진흥법에는 이 음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음반을 통한 음악을 음반이 아닌 음원으로 새로운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런 음원 확보를 위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대책과 노력을 천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디지털 음악 시장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본격적으로 인터넷 음악 시장에 뛰어들어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음원 확보입니다. 음악 서비스 업체들의 입장에선 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장사할 물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신 가요의 음원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를 갖추지 못하면 음악 사이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신 음원을 보유한 음반 기획사들은 음원 유통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면서 음악 서비스 업체들은 이들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 반면에 치열하는 대신에 음원 권리자들의 그 위상과 수익이 더 좋아질 것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이니까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뭐 이동통신이나 또큰 포털, 뭐 전문 사이트, 뭐 전부 다뭐 만만하지가 않죠.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독점이라는 위상하고 반독점 계약 형식으로 해서 많이 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들도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그 음원 싸움에 음원 확보에 싸움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들은 좋은 음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금력 있는 음악 서비스 업체는 선계약금을 주면서 톱 가수들의 최신 음원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일부 음악 서비스 업체들은 좋은 가수를 발굴한 뒤 음원 제작 지원을 통해 이들의 음원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음악 서비스 업체들의 음원 확보 경쟁은 음악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킬러 콘텐츠, 소위 잘 팔리는 가수들에 대한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신인 가수에 대한 투자나 새로운 음악을 다양화하는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나 이러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그러한 좀 지금 시장에 비추어서 꼭 필요하지만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에 뭔가를 투자함으로써 음악 시장의 전체 가치를 좀 확장시키는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최근 온라인 음악 사이트 뮤직시티가 대형 음반사 도레미 미디어를 인수한 것도 음원 확보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